잘 된다며. 아유. 어, 정아. 어, 어, 안녕. 아, 중년의 사랑. 드르르. 잘 지냈어? 어, 잘 지냈어. 어떻게 모임이 한 번도 안 나오냐? 그래, 다들 너 궁금했어. 걱정도 되고. 남편 그렇게 보내놓고 정신없이 애 키우느라고 연락하는 것도 깜빡 잊고 살았어. 미안해. 진규, 넌 어떻게 지냈어? 아, 나 몇 년 전에 이혼했단 얘긴 들어서 알고 있지? 요즘은 그냥 가게 운영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. 맞다. 너희들 옛날에 사귀는 사이였었지? 둘 다 솔로인데 다시 잘해봐. 진규에 돈도 많아. 이 가게도 얘 거잖아. 아우, 야. 어머,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? 참 매기는 거 아닌가요, 이 정도면? 친구가 아니요. 어.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, 얘. 해야지. 이나, 이나야.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? 야, 진짜 반갑다. 미나는 옛날이랑 똑같네, 똑같아. 어, 정화도 있었네.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. 엄마,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, 일은 무슨. 너 이리 좀 와봐라. 예, 어머니. 무슨 일이세요? 이달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? 혹시 너 밖에서 남자들이랑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, 어머니. 제가 남자는 무슨. 할머니, 엄마가 연애 좀 하면 어때서요? 난 제발 좀 했으면 좋겠구만. 저지 발라 따진 거죠. 내 아들 보험금으로 니네들 딸 살림 차리는 꼴 난 죽어도 못 본다. 알겠냐? 아빠 보험금 밀어. 할머니 병원비로 예전에 다 썼거든요. 미라야, 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왜 나한테만 그래? 누구세요? 미라 많이 컸네. 오랜만이야. 미나 이모? 아, 이게 누구요? 사돈처녀 아니요? 사돈처녀? 사돈어른, 안녕하셨어요?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? 그냥 너랑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. 우리가 이야기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. 쌍둥이 자매끼리 얘기도 못해? 아, 쌍둥이. 아, 웬일이야, 쌍둥이.